혈관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. 오.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이 앞에 나와 있는데요. 공개하겠습니다. 오. 자, 바로 이겁니다. 네. 이거 뭐예요? 이거 뭐 와인인가? 화이트 와인 같은데? 네, 노란색이죠. 어떤 건지 좀 맞춰보겠습니까? 오일? 네. 오일? 오일? 오일 같은. 아, 올리브 오일. 올리브 오일이라 뭐. 윤찬 선생님. 아보카도 오일 이런 거. 이게 뭔가요? 네, 이 노란색 액체의 정체는 바로 오메가3입니다. 즉, 불포화 지방산이라고도 하죠. 네.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인데요. 바로 착한 기름이라고도 많이들 말씀을 하시죠. 그래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, 당뇨 같은 게 있으면 혈관에 찌꺼기가 쌓여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요. 그러면 그런 찌꺼기들이 쌓이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면서 이제 우리가 많이 말하는 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, 뭐 뇌경색 이런 것까지 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찌꺼기들 잘 제거해 주는 게 좋은데요. 이런 오메가3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피를 맑게 해주고 또 염증 수치를 낮춰 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혈관 벽이 두터워지고 이런 거를 막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. 그렇군요. 오메가 3 하면 우리가 고등어나 등푸른 생선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. 그럼 고등어를 많이 먹으면 충분히 이제 괜찮은 건가요? 그러니까 이제 오메가 3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연어, 뭐 참치나 뭐 또 고등어처럼 이렇게 큰 생선을 많이 떠올리시는데요. 이제 사실 이 오메가 3는 멸치, 정어리 같은 소형 오종의 더 풍부합니다. 아,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100g당 연어의 오메가3 함량이 1.3g인데요. 이 멸치는 2.96g으로 무려 이제 2배 이상 더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렇죠. 그러면 우리가 멸치를 앞으로 열심히 먹으면 되겠네요, 선생님? 뭐 멸치를 드시는 것도 이제 좋지만 이 식품 속에 있는 오메가3가 모두 인체에 그대로 다 흡수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음식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이 오메가3를 보충제 형태로 해서 드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아,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똑똑하게 좀 좀 구별하고 좀 우리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? 오메가3를 찾으실 때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. 쓰세요. 시청자분들 쓰세요. 첫 번째? 네, 그중에 첫 번째는 오메가3가 굉장히 공법이 다양하게 있는데요. 그중에서도 RTG형인지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. RTG형인지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. RTG요? RTG. 아, 또 RTG 뭐야? 예. RTG요? RTG? 네. 네. RTG는 또 다른 말로 3세대 오메가3라고도 부르는데요. 3세대? 3세대라는 말은 앞에 2세대도 있고 1세대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렇겠네요. 뭐, 네. 그쵸? 선생님, 3세대요? 네. 우리가 X세대, Y세대 이런 얘기는 우리가 미안해요. 네, X세대. 오메가3 1세대는 포화 지방과 불포화 지방이 붙어 있는데요. 포화 지방의 비율이 높아 필요 없는 지방까지 섭취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. 그 점을 보완하고자 나온 게 오메가3 2세대입니다. 불필요한 포화 지방의 양을 줄였지만 가공된 형태이기 때문에 흡수율이 오메가3 1세대보다 떨어진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나온 게 바로 3세대 RTG 오메가3입니다. 포화 지방을 제외하고 오로지 불포화 지방으로만 구성돼 영양은 물론 흡수율까지 잡았다는 점 잊지 마세요.